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카오 이름이 뭐죠? 카카오 치즈볼. 카카오 치즈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썬데이 치즈볼 허니버터, 썬데이 치즈볼 믹스 치즈, 마지막으로 치즈볼을 담아먹는 통까지. 카카오 치즈볼 총 15,0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있는 과자들 2,000원, 뭐 1,500원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거의 3,000원 꼴 치더라고요. 3,500원 꼴이네요. 15,000원이니까. 근데 밥그릇도 있으니까. 아, 3,000원 꼴입니다. 3,000원 꼴. 와, 진짜 카카오가 진짜 창렬하네요.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아, 안 됩니까? 네. 카카오가 진짜 못됐네요. 자, 이제 뜯어보았는데요. 스티커가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이 친구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맛이야 이거? 오리지널에는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카카오 해명을 요구합니다. 반품하시죠. 여러분, 아주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심각한데, 너무 안 귀여운데. 이거 그 걔다 이거 라이언 치즈 라이언인가? 뭐 라이언 문 손 들어주는 앤데. 여러분, 스티커가 저희가 알던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랑은 다릅니다. 얇은 볼품없는 스티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있는 이 과자들을 한 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오리지널 시작. 먼저 네. 먹어보죠. 바가지 드시죠? 건배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한 개씩 먹으면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세 개씩? 기대 이상인데요? 어, 그렇죠. 이런 거 딱 영화관에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맛있다. 3,000원인데. 3,000원인데도 먹을만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한 6,000원에 팔겠죠. 아... 다음은 허니버터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허니. 같은 과자인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꽃갈콘 같은 건 이제 좀 비슷한 맛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지금 두 개 현재 먹었는데 전혀. 이번에는 믹스 치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개씩 하시죠. 네. 믹스 치즈. 오. 매력적인 맛입니다. 뭐한 믹스 됐지? 믹스 치즈 어떻습니까? 믹스 치즈 괜찮네요. 근데 자세가 왜 이렇게 되시죠? 단발이 쥐나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칠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 딱 비주얼 봐도 조금 더 매콤해 보이네요. 칠리. 뭐합니까? 칠리. 중간 평가가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허니버터 믹스 치즈 칠리.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제 1등은 오리지널. 야, 카카오가 이 정도 과자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카오가 일을 했습니다. 웬만한 과자 브랜드 못지않은 맛입니다. 고기 명함을 내밀어도 될 정도로 맛이 정말 색깔이 뚜렷하고 괜찮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제가 먹어본 과자 중에 거의 1등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네. 잘 먹네요. 아,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개 다 너무 맛있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게임 하나 할까요? 무슨 게임이죠? 눈을 감고 무슨 맛인지 맞추기. 어? 너무 쉬운데요? 이 두 개가 조금 헷갈리겠네요.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바로 가보세요. 보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네, 눈을 감아주시고 이거 좀 먹고요. 눈 감은 거 맞죠? 끝났다. 네 개 주십시오. 네 개. 첫 번째입니까? 네. 네. 드시죠. 세 개 드리겠습니다. 절대 못 맞춥니다 이거는. 세 개를 동시에 입에 넣었습니다. 과연 정답을 맞출 수 뭐 섞어 섞어 그런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니죠. 저희를 모르고. 와, 약간 허니버터 맛도 나고요.
이번에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러나? 허니버터. 네.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가요? 한 입에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한 입에 최대 몇 개를 먹을 수 있는가? 치체 몇? 치즈볼 최대 몇 개? 아, 치체 몇?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세 명이 동시에 계속 하나씩 넣기. 그 기권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진 사람이 이거 다 정리하는 겁니까? 진 사람이 다 정리해야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2개 먼저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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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아, 좋습니다. 오케이, 렛츠 시작하죠. 렛츠 고! 12개, 12개. 작아 보이는데요? 12개.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 아니다, 이 아닙니다. 너무 심하네, 이 사람. 사또맛도 아니고, 지금. 치치면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Cheers. Cheers. 총평하겠습니다. 이쪽 두 개보다 이쪽 두 개가 더 맛있습니다. 이쪽 두 개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일로 계속 손이 가네요. 순한 맛 추천합니다. 허니치즈 그리고 믹스 치즈.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아요. 이게 너무 네. 자극적입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여기는 순한 맛입니다. 먹다 보면 치즈라서 그런지 많이 물리네요. 별점 매기기 시간. 코너 속의 코너. 별점을 매겨라. 몸으로 별점을 말해라. 몸으로? 표정으로 별점을 말해라. 자, 오늘 별점은 표정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 한 3.5점? 4.5점인데요. 아, 4.5점. 4.5점 표정이었고요. 자,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10점 아닙니까? 4점입니다. 3점요? 네. 3점. 추천할 만하다는. 아, 저는 1점? 저는 4점. 아, 그렇죠. 아,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았습니다. 나름. 적극 추천합니다. 네. 밖으로 저거 빼고 13,000원 정도. 네. 어떻습니까? 아, 그럼 더할 나위 없죠. 밥그릇 저거 어디다 쓰죠? 아까 쓰레기통으로 좀 괜찮던데. 밥그릇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치즈물 담는 용도로 딱입니다, 여러분. 네. 다 먹은 줄 알았죠? 치즈물에 이어서 치즈볼을 먹었는데 치즈물도 괜찮았는데. 치즈물도 괜찮았는데 치즈볼이 훨씬 더 괜찮고요. 일단 맛 자체는 카카오 쪽이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다고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택배비 때문인지 가격이 생각보다 좀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 번쯤은 드셔볼만 합니다.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드셔보세요. 뭐 근데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추천한다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저에게 댓글을 다세요. 저희가 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유도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안 달립니다. 근데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합니다. 여기에 저는 치즈문이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치즈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이 근데 너무 창렬이라. 아,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집에서 간식으로 주워 먹기 굉장히 좋고요. 집에서 딱 영화 같은 거 볼 때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저희 방송 이런 거 볼 때 드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울리는 과자가 되죠. 상당히 어울리죠.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웠던 카카오 치즈볼 4종 세트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Here we go!